지리산에 보물을 찾아 나선 세 남자.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? 아, 이건 압동산이구나 진짜. 전국적으로 다 퍼졌다니까.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단짝 찍네. 좋네. 맛있네. 어우, 맛이 엄청 나요. 뭐, 엄청 시원해요.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날씨에 이제 민감한 곳이라서 밤 기온이 치아라도 이제 영하 이제 5도 이상 떨어지고 이제 낮 기온이 9도나 이제 한 10도 이상 올라가야 이제 물이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. 준비물 많죠.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이제 이따가 산에 가면 압니다. 차를 타고 구비구비 2km 올라가가지고 또 산으로 한 2km 올라가야 돼. 2시간 걸어가야 돼. 2시간 걷고 또 걷고.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? 아, 이건 압동산이구나 진짜. 그런데 이 줄은 뭐죠? 자, 골짜기에서 이런 선으로 내려오는 거라. 자, 뭐 나무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선에 의해서 좀 내려오는 거예요. 예, 음용수 선이라고. 이거는 KS 쉽게 말해서 그런 음용수 선이에요. 드디어 멈춰선 발걸음. 이런 걸 한 천주만 딱 갖고 있으면 바로 여기서 신비의 물이 나옵니다. 이제 먼저 이걸로 뚫을 거예요. 뚫어 나무를. 이제 물 안 들어가게끔 꼽고 좀 거리를 벌려가지고 자 이만큼 하고 콜크를 잘 박아야 물이 안 새. 다시 연결 이렇게 대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이 물의 정체는 그 유명한 지리산 고로쇠수액. 맛이 어때요? 이게 달짝지근 하면서도 향이 나지 않아요.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딴 지역보다는 당도도 높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예요. 물이 보통 뭐 1500도지 한 2000도지에서 생산된 물이라서 엄청나게 당도도 높고 또 성분도 좋고 물도 좋고. 여러 나무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.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이 물이 자꾸 땡겨. 닭골 고로쇠 화이팅! 찬물. 오! 진짜 달고 맛있네. 이게 아까 한 방울씩 먹을 때 사실 단지 안 단지 이게 모르겠는데 그렇죠?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니까 달아요. 엄청 달죠? 네. 저 카메라 기자님 그 네네. 촬영만 하지 말고 빨리 와요. 한 잔 드셔보세요. 뱀사골 찬물. 고로쇠 물 처음 먹어보는데. 아주 달짝지근해. 좋네. 맛있네. 어떠세요? 맛이 엄청 나요. 엄청 시원해요. 아, 이제 시원한 거는 한 잔 더 주시겠어요? 아, 이거밖에 없는데. 고로쇠로 소금을 녹여서 된장을 담으면 고로쇠 된장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 고로쇠 장을 먹으면 연중 고로쇠를 먹게 되는 거라. 이제 오징어랄 좀 짭짤한 거를 갖다 놓고 뜨뜻한 방에서 한 말을 두 사람이 하루 저녁에 다 먹어. 아무리 말 먹어도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좋아가지고 위장, 위세척, 신경통, 관절 뭐 이런 쪽이 좋아요. 이제 이 돈을 벌어서 농자금 장만해갖고 1년 동안 이제 농사 짓는 데는 아주 큰 보탬이 돼요. 이 고로쇠. 여기 특별한 시래기국도 있습니다. 김장을 만들어가지고 김장을 이제 이 숙이는 것이죠. 진짜 참으로 맛있네요. 로컬푸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지리산 명품 고로쇠 수액. 고로쇠 때문에 50%는 그래도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. 고로쇠를 많이 잡수고 코로나가 치유되고 건강했으면 최고 좋겠어요 지금.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따봉!